병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 자선에서 시작된 한국 가톨릭 의료. 그 변하지 않는 지향은 치유와 나눔이다. 이 지향은 해외로도 확대돼 최근 서울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메디컬 코리아 2017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가톨릭 의료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바로 첨단 의료다. 의료 행위의 목적은 병자의 완전한 치유이며 첨단 의료 기술은 이를 실현할 도구이기 때문이다. 매년 국내외 자선 의료 활동에 120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첨단 의료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은평 성모병원 또한 지난 80년간 축적된 모든 역량을 이식한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건립 중이다. 첨단 의료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생명의료 윤리에 근거한 의료기술 개발과 연구를 놓치지 않는 것. 가톨릭 의료의 또 하나의 선교 사명이다. 예전에는 불치병, 난치병 이렇게 말했던 병에 대해서 이제는 치료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지금 우리 성모병원의 첨단 의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 병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첨단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요즘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골수 이식을 하는데 과거에는 골수 이식은 이제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유전자도 맞아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혈액형이 불일치되더라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유전자가 맞지 않아도 이식이 가능한 그런 치료 방법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모 형제간 또는 친척간이 아니더라도 타인이라도 그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세포 치료는 저희가 그 생명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하는 저희는 성체 줄기 세포만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 전에 그 간 경변 같은 거는 거의 지금 치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간 경변에 세포 치료를 해서 간을 재생시키는 그 새로운 시도 방법을 또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 그 4차 산업의 발전에서 여러 가지 이 발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결국은 의료하고 IT하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융합되는 그런 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 그 단지 내에서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금속 3D 프린터 같은 거를 성공을 시켜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는 병원 자체 내에서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연구가 거의 이제 실현 단계에 와 있고요. 네. 그 밖에 다른 AI라든가 다른 연구에서도 또는 스마트 병원 이런 데서도 아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봤던 거는 닥터 왓슨이나 이런 AI가 나타남으로써 미래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비전이 있는 것처럼 전 들리거든요. 네. 사실이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왓슨이라는 거는 이제 진단하는 도구고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방사선 영상 진단 또는 병리 진단을 수많은 빅데이터를 넣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그 결국은 사람이 그 진단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냐하면 그냥 이 그림 자체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죠. 오히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왓슨이라는 것은 발전되면 될수록 좋지만 우리의 보조기구지 이것이 대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닥터 왓슨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닥터 왓슨은 병 치료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닥터 왓슨의 그 노예처럼 막 그 닥터 왓슨의 그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뭐 문제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많은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인문 사회학적인 그러한 교육을 예전부터 시키는 옴니버스 교육 과정이라는 거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의과대학 교육에 접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료, 병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육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되게 안심이 돼요.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어느 정도 하냐면 지난 1개월 동안 제가 우리 신부님이 계신데 생명대학원장 신부님이 계신데 신부님을 제가 세 번이나 만났어요. 왜냐? 신부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생명 윤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이 교육을 학생에 국한시킬 것인가? 전공이나 교수까지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만나서 면담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기관에서 실천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인턴 레지던트한테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대학이나 다른 기관과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이런 생명 존중이거든요. 또 윤리에 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기관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네. 그 성모병원을 보면은 가장 최첨단의 것들을 또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데에도 앞장서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첨단 의료 투자도 계속 추진하시는 계획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글쎄 가톨릭 하면은 무슨 첨단 의료 쪽 그쪽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저희는 활용하고 발전시킬 그런 각오가 돼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생명 윤리 그거를 저촉하지 않는 한 그런 단서가 붙죠. 그래서 우리 이념과 영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얘기하면 생명 윤리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첨단 의료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모병원 80년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80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80년이 더 여러 번 반복되겠죠. 이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원래 이제 성모병원의 설립 취지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는 그 목적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에 더욱더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윤 창출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데 우리는 그 파도에 그 파고가 점점 세지는 거죠 이제 거기에 거슬러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가면서 네.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의 목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원장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80년 그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저희들은 이 대학병원이고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최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성모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쓸 수 있으려면 성모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들 우리 주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함께 소중한 우리라고 하는 가치구현 이것이 결국 나눔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 100년, 200년 더 나아가야 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80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기술과 의료기술과 또는 영성구현, 카톨릭 이념 실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난치병 환자들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자선진료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의를 했죠. 우리라는 개념을 앞으로 80년은 세계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리의 최고의 의료 기술하고 우리 이념 실천을 세계로 뻗치는 그런 앞으로 80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그 정신까지 쓰면서 8시간, 뭐 12시간씩 수술을 하실까. 다음에 제가 병원 가서 만나 뵙게 되면 따뜻하게 인사 이렇게 건네면서 치료받겠습니다.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가톨릭 의료의 역사를 찬찬히 짚어봤는데요. 함께하면서 저도 느낀 점, 배운 점이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날의 성모병원, 그리고 한국 가톨릭 의료의 위상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 마지막 시간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 네. 하필 테이프 아웃 하시는데요. 네. 하나, 둘, 셋! 지금 들어왔지?